후페 루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루키는 처음에 이제 만들게 된 게 원래 끙끙이 킴이었는데, 그게 라차 캐리가 이제 제가 마스터 하라고 이제 맡기면서 똑바로 안 하면 언제든지 자른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끙끙이 팀으로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막 클럽 뭐 변경 시스템이 나오고, 뭐 클럽 이게 뭐 개편, 클럽 개편이 나왔잖아, 이거. 이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끙끙이 팀을 하지 말고 부페 루키로 만들자 했어, 내가 또 그거를. 그래갖고 부페 루키로 만들었는데 엉망인 거야 이게 말 그대로 얘들아. 그러니까 막 어떻게 됐냐면 막 이중길드도 있고 막 운영진도 막 뭐 나한테 얘기한 건 없지만은 난 누가 누군지 누가 운영진인지도 난 몰랐고, 첫 번째는. 근데 운영진이라는 새끼들이 막 어? 이중길드 돼 있고, 그 다음에 길드원이라는 사람이 님들 왜 전부 다 근데 본캐 아이디로 아이디 아니에요 이익 하니까 말도 없고 막, 그러니까 완전 엉망이었던 거야. 이중길드 막 처하고. 근데 루키가 이중길드를 허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 왜냐면 우리 푸페 같은 경우에도 이중길드라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저희도. 근데 루키를 만든 거는 내가 푸페에 못 오는 사람들을 루키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푸페에 좀 더 올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키우려고 했어. 근데 아무튼간에 라차키리가 관리를 하면서 너무 막 이게 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응? 라초 너 마스터 자리 내려와라 하고 메리트를 이제 영입, 메리트를 이제 마스터 하라 했어. 왜냐면 메리트가 KRPD를 이제 키웠는데, 내가 메리트한테도 그걸 얘기했어. 너가 푸페 운영진이고 KRPD를 막 그렇게 핑계대로 이제 키울 게 아니라 우리 푸페 밑에 이제 푸페 루키가 있지 않냐, 거기를 좀 한, 좀 너가 좀 신경 써주는 게 어떻겠냐 해갖고 메리트가 흔쾌히 수락을 했어,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메리트랑 막 그 루키 운영진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뭐 합병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다가, 루키 애들은 이제 뭐 이름 바꾸는 것도 싫고 우리는 루키가 좋다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아 당연히 루키로 해야지. 어? 푸페 루키는 당연히 루키로 그대로 갈 거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결론은 이제 푸페 루키로 그대로 놔두고, 일단 운영진이랑 이런 것도 조금 손을 좀 봐가지고 다시 한번 개편을 해가지고 지금 어질러핀 거 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소한다.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갖고 그렇게 했는데 존나 웃긴 게 뭔 줄 알아 형들? 거의 다 정리했어 진짜로. 지금 남은 사람이 몇 명 남았어 메리트야? 진짜 남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두세 명? 두세 명. 어 그러니까 나간 애들 전부 다 이중인 거고 전부 다 그냥 막장이더라고. 그냥 잘 나갔어. 그래가지고 카게레도, 그러니까 저기 소원님이 이제 카게레 전 운영진이 글 올라와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나도 그걸 봤어. 그래갖고 그 뭐 지가 아무튼간에 나갔잖아 걔는. 근데 자른 거 아니지 너가? 지가 나갔죠. 지가 나갔는데 지가 그냥 뭐 부들부들 해가지고 카게레에다가 사람 많이 보고 거기 막 까는 거 많이 하잖아. 그니까 너 막 존나 억울하다는 식으로 글을 썼더만. 아니 그거 나간 것도 제가 다시 물어봤거든요. 걔한테. 아니 본인이 나가놓고 왜 본인 손에서 떨어진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키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펄미션이랑 합병을 하면 나갈 계획이었고 라고 먼저 시작을 했어요. 내가 근데 형이 그 루키 애들을 그 의견을 내가 수렴을 해줬어. 왜냐면은 루키 애들이 막 되게 야 뭐 합병한다는데 우리 펄미션으로 팔려간다는데 막 약간 이런 얘기가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애들한테. 못 박았어 그냥. 애들아 푸페 루키는 영원하고 푸페 루키는 바뀔 일이 없다. 펄미션 애들이 욜로 넘어오던가 하지 만약에 합병을 하더라도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라 얘기했어.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중길드도 존나 많고 그냥 뭐 운영진이랍시고 부캐 아이디는 부페 루키고 본캐 아이디는 뭐 다른 길드 돼 있는데, 어? 그냥 말 그대로 메리트가 얘기했지만은 존목질 하더라고 그냥. 난 존나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게. 그래갖고 잘랐어 그냥. 아 일단 100개 감사드립니다 펭가이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다 정리했어. 근데 웃긴 게 하나하나 다 나가더라고. 어 그래서 고맙더라고 되게 나는. 그럴 바에는 아싸리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그리고 운영을 똑바로 했으면, 운영을 똑바로 했으면, 어? 있잖아 얘들아, 나는 더 어이가 없었던 게 뭔 줄 알아? 아니 푸페 루키에 있는 애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점점 메디트 펭길드 퍼미션으로 옮기더라고. 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어? 아니 루키 애들이 퍼미션 받으라니까? 전부 다 점점? 아니야, 그때 4렙이라 온 게 아니라 4렙이라 옮긴 게 아니라 올 때 말을 했는데 사나도 루키였다 오고 사나도 루키였는데 퍼미션 갔었어. 그리고 또 뭐 동훈이랑 효진이도 있었어, 막 넘어온 애들이. 근데 다 내부 문제 때문에 넘어왔어. 그치, 왜냐면은 이게 길드 같지가 않으니까 다 내부 문제, 뭐 싸워가지고 넘어오고 막 그런 거였어. 나는 넘어올 때 물어보거든. 나는 부패 루키를 만들 때도 그랬고, 끙끙이 팀을 원래 처음에 끙끙이 팀이었거든 얘들아. 원래 클랜 이름이 얘들아 부패 루키가 아니었어. 처음에 끙끙이 팀으로 만들었는데 부패 루키로 내가 이제 클럽 이거 시스템이 나오면서, 이거 생긴 거 있잖아 지금, 이거 생기면서 이름을 선택하라 하더라고. 그래갖고 우리는 그대로 프로페셔널 갔지만은 끙끙이 팀을 끙끙이 팀으로 가지 말고 내가 그랬어. 야! 푸페 루키로 해. 그리고 앞으로 푸페 루키로 해가지고 푸페 오고 싶은데 푸페를 오고 싶은데 합격 못한 애들도 가입 받아주고, 푸페 루키로 해갖고 푸페랑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푸페를 못 오면은 루키를 가서 연습하다가 푸페 오는 약간 그런 그림을 만들려 했어 나는. 연습생 느낌, 그지? 근데 이 새끼들 뭐 이중길드가 있고 뭐 운영진이라. 아니 운영진이 나는 그렇게 많은 줄도 난 몰랐어. 운영진이 누군지도 몰랐을 뿐더러 내한테 보고를 안 해줬거든 라처캐리가. 내 카톡도 아는데 라처캐리가 제 카톡을 알아요, 개인 카톡을. 저는 개인 카톡을 될 수 있으면 잘 안 주는데 라처캐리가 제 개인 카톡을 알거든요. 그러면은 형님 운영진 이렇게 해서 뽑는 거 어떨까요? 그런 얘기도 지가 하면 내가 답변을 안 하냐고. 라처캐리가 좀 잘못한 것도 있는데 라처캐리는 형님들 그래도 뭐라 할 게 아닌 게 뭐냐면 지금 남아있어. 그러니까 라처캐리는 뭐라 하지만 나는 그래도 라처캐리가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칭찬하고 싶어. 근데 그 나머지들이 존나 문제인 거야. 아니 라처님이 락스님 뽑고 락스님이 그 준하님을 뽑았대요. 그러면은 라처님이 뭔가 억울한 게 있어? 아니 그 준하님이 뭔가 억울한. 야 잠깐만 타임 뭐라고? 잠깐만 라처가 누구를 뽑아? 락처님이 락스님을 뽑고. 그래 락스 락스가 그 사람을 뽑은 거야? 락스가 준하님을 뽑았어요. 잘못됐지 그거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아야 잠깐만 타임 잠깐만. 아니 라처가 뽑아야지 왜 락스가 뽑아? 아니 씨. 근데 아니 내가 내 말은 그것도 잘못됐는데 그 준하라는 친구는 라처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소리를 왜 내? 아 그러니까 나도 그게 어이없었어. 라처는 형들 가만히 있었어. 전 마스터였고 라처는 진짜 이번에 내가 뭐 내려가라 해도 예 형님 내 말 따라주고 진짜 얘는 처음에랑 지금이랑 한결같구나 생각했어. 그니까 왜냐면 처음에 내가 라처한테 못하면 내려가라 했거든. 그 말 너 기억할 거야 라처도. 아니 그것도 라처 캐리가 운영진을 뽑은 것도 아니고 락스가 운영진을 뽑았어. 근데 락스가 뽑은 운영진이 이중길드고 라처가 조용히 있는데 부들부들거리면서 칸길다 글을 쓰네. 라처 형이 너한테 빈말로 한 적 없어. 푸페 루키지만은 형은 너를 푸페에 올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 테스트도 해보고 일단 너를 푸페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거고, 두 번째는 너는 일단 푸페에 루키였기 때문에 만약에 푸페에 오더라도 운영진을 같이 메리트랑 해. 이해했지 메리트야? 아 저는 운영진으로 이미 꼽아뒀습니다. 그니까 둘이 같이 그거 왜냐면 형님들 저희는요 푸펜데 푸페 루키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푸펜데 만약에 미스틱이다? 바로 이거야 진짜로. 형들 진짜로 말이 안 되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푸페 루키인데 길드 만약에 뭐 퍼미션이다 이것도 말이 안 돼 형들 진짜로. 이해했지? 그치. 그리고 메리트가 나도 거기 푸페 루키 단톡방이 있어요. 저도 있는데 메리트가 이제 카톡으로 그런 얘기는 했어. 키키키 뭐라 했지 너가?
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어, 정확히 얘기해봐. 정확히 제가 이렇게 넘겨받고 핀터니가 그때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치. 핀터니가 자기는 투팬인데 여기 단톡방에 남아있어도 되냐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아니 푸페가 푸페 루키 단톡방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나가라 한마디 했어요 나가라 아니 근데 걔가 핀터니가 푸페인데 뭐 루키 아이디가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활동을 안 하는 그래. 거잖아 그냥 그거는 존목질 아니야? 그쵸 그래가지고 그치? 나가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잘했어 그 다음에 그 톡방에 있던 운영진 중에 하나가 아 그럼 저희도 나가야겠네요 그랬어요 왜? 운영진 중에 하나가 왜? 왜냐면은 핀터니가 이중길드니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단톡방이 있으니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럼 저희도 나가야겠네요 그러는 거야 한 운영진이 그러고 그냥 나갔어? 네 대답도 안 듣고? 그러고 그 아래 준하님이 그쵸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둘이 나갔어요 아 그냥 네 말도 안 듣고? 아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 박준하라는 분이랑 머리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나간 거를 좀 이따 봤어요 한 1시간 뒤인가? 그러고 제가 거기다가 이거 멤버 목록을 봤는데 운영진이 싹 사라진 거예요 준하님 말고 다른 운영진 한 분은 푸페 루키 계정 자체가 없을걸요 라는데? 이게 또 뭔.. 아 잠깐만 얘들아 운영진 중에서 푸페에 루키 아이디가 없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건 뭔 또 씹소리냐? 푸페 루키 가입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운영진이었다고? 아 완전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대호가 누군데? 대호 그니까 내가 이게 너무 그냥 좀 조용히 나도 이제 그 단톡방도 지켜보고 하거든 나는 진짜 그냥 몰래 그냥 뭐 눈팅했어 나는 푸페루키 단톡방도 있었거든 나는 눈팅을 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좀 너무 그니까 관리 너무 엉망이었어 그래서 나는 루키를 메리트한테 키워보자고 얘기를 좀 부탁을 했어 메리트한테 그리고 퍼미션을 지금 키울 게 아니라 루키가 지금 비상사태다 테라 사나 대호 형이 친추 의리 때문에 푸르나 가고 푸르나는 뭐야? 푸페 루키 나가고 걔도 오늘 나갔어 소니 준하 형이랑 같이 게임을 했는데 자기도 푸페 루키 나간다네요 아니 말을 다른 길드 추천해서 나 간다고 하고 다녔으니까 AI 삼각 김밥 같은 어? 말을 다른 길드 추천해서 간다고 했으면서 그 글에는 다른 길드 스카우트 제이가 와도 안 가고 버티고 있었다 이렇게 썼잖아 야 메리티야 니가 왜 욕먹어야 돼 아니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 친구랑 근데 그 친구가 원하는 거에 뭔지 알아요? 그니까 형이 뭐 푸페 루키를 못 챙겨준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욕먹은 부분은 그 단톡방에서 운영진이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한 말이 그거예요 딱 크크크 운영진 다 나갔나요? 미친 거 아니야? 아 맞아 멘트가 아무튼 간에 한 얘기가 형들 그거야 키키키키키 운영진들 다 나갔나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세게 얘기한 거잖아 아니 이거를 자기네들 뒷담을 깠다 그래서 사과를 받고 싶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주부들의 행동 아니 지네가 잘하고 잘했으면 내가 마스터 임명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그대로 운영진 시켜주고 운영진 시켜주지 그치 근데 내가 무슨 뭐 하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우린 이중길드인데 하고 나가놓고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니 이게 뒷담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네 아예 단톡방에다 얘기한 거잖아 단톡방에다가 거기다가 뭐 나간다고
뒷담을 까는 게 아니라 단톡방에다 운영진들 다 나갔나요? 와, 뽀페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게 뒷담이래. 기분이 나빴대. 그래서 글을 썼대. 카겔에다가. 어이가 없어, 진짜. 근데 카겔 글을 보면 뭐 택한 형이 그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는 뽀페 루키라서 참아왔다. 별 소리 다 해놓고 가장 큰 거는 나야 또. 택한이 형이 안 챙겨줘도 루키여서 남아 참고 남아 있었다 하는데 누구세요? 아니 운영진인 거 이번에 알게 됨. 이번에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 나갈 때 알게 됐어. 나갈 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뿌페 루키에서 운영진으로서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했다면은 남이 욕하는 거에 대해 반박을 할 수 있어. 근데 자기가 지금 해놓은 게 뭐야? 2중 3중 길드에다가 존목질 만들어 놓고, 어? 무슨 자기가 마스터도 아니고 운영진 주제에 지금 남이 그거 운영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하는 소리를 가지고 지금 자기가 기분을 나빠하는 건 난 이해할 수 없어, 그건 진짜. 아, 자기가 잘못해서 남이 뭐라 하는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해? 지가 잘못해놓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나는 그냥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제 카톡하면서 그래 그게 정말 뒷담으로 들렸다면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먼저.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거는 나한테 서운한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걸 왜 카겔에다 올려가지고 나한테 사과도 못 받게 상황을 만들고 나를 욕먹게 만들고 그럼 내가 사과를 어떻게 해 먼저. 그러니까 글 사질러 놓고 자기 보호하려고 어? 종당방이라고 똑같이 나한테 해놓고 왜 사과를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사과를 받고 싶으면 글을 싸지르지 말고 개인톡으로 연락을 하던가. 아니 그리고 지그들이 나갔다며. 니는 운영진 그대로 가려고 했잖아. 아 그럼요. 근데 지그들이 이중이라 하면서 지그들이 그냥 부들부들거리면서 그냥 우리도 나가야겠다고 나갔다며. 핀턴이 나가니까 우르르 딸려. 그래갖고 니가 그러고 나서 아니 운영진 다 나간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 말이 잘못돼서 솔직히 말하면? 아니 잠깐만! 주거들이 먼저 나가서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미친 거 맞지? 그러니까 수준이 아 너무 일단, 수준 떨어진다 진짜로. 아니 내가 연락을 하면 안 받아주냐고. 같은 단톡방에 있었는데 내가 뭐 연락처 싹 막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